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환경미화원 황씨는 똑똑한 딸 선정이를 위해 강남에 근로자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다리 건너 학교로 갔지만 딸은 투정도 부리지 않았다. 1994년 10월 21일 7시 40분경 성수대교 우에서 6번 교각 사이가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선정량이 타고 있던 버스 역시 한강으로 추락했다. 결국 책임은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 15명에게로 넘어갔다. 성수대교는 1998년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고 2004년 8차선으로 확장 개통됐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